안녕하세요. 저는 품질안전부에서 근무하는 양차장 양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데이터 팀에서 근무하는 탁대리 탁원식입니다. 80!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처 소속의 부서이고요. 2012년에 TF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의 품질안전부가 완성이 되었고,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은 비축농산물 위생안전 점검이라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 다른 한 분야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비축농산물 법적인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에 관한 시험 분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험 분석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은 올해 신설이 된 팀인데요.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그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은 농식품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서로 사고 파는 어떤 일종의 거래소를 운영하는 플랫폼인데요. 저는 이제 개발이랑 운영, 관리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비축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업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험실 파트 쪽만 보자 하면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이제 안전성 검사기관이라는 공인검사기관 지정을 받는 업무들을 추진을 했었고, 2019년에는 중금속 검사 분야를 지정을 받았고, 올해 얼마 전에는 잔류농약 검사 분야까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플랫폼 안에 참여하는 그 민간 기업들이 있는데, 그 민간 기업들이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활용 사례들 발굴하는 일을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AT! 들어와! 들어와! 입사하기 전에 창업을 했었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어떤 특정 분야의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본 적이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작년에 창업 활동을 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팅! 어려웠던 점은, 제가 만약에 신입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면 어떤 신입의 패기나 열정 이런 걸로 조금 설득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전에 했던 경험으로 얻었던 성과, 객관적인 지표 이런 것들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얘기를 했을 때 설득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경험이 한번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완벽할 수 없다, 약간 이거를 알고 들어가니까 오히려 마음 편하게 전형에 임했었던 것 같아요. 에이티! 퇴근 시간도 이전 직장에 비해서는 조금 빨라진 것도 있어서, 업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금 털어낼 수 있는 시간도 조금 주어지는 것 같고요. 퇴근 후에 일상이 좀 꽉 채워졌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나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근무를 하면서 출퇴근할 때보다 퇴근 후에 일상 자체가 되게 다채로워졌고, 해볼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져서 퇴근 후에 일상이 기대가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4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점. 왜 2점이라고? 제 인생에 2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직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퇴사를 하고 이직 준비를 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아무데나 되는 조건에 맞춰서 가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퇴사할 때 아,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 라는 그 초심을 좀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 그리고 제 주변의 경험들을 빗대서 봤었을 때, 재직을 하면서 준비를 해서 이제 입사를 하는 게 퇴사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우! 사람과 사람의 조직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업무 스타일이라든지 사고방식을 조금은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융화되면서 또 하시는 일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도 있을 것 같고요. 잘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조직도를 많이 보고 어떤 팀에 이제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눈에 빨리 익히는 게 그냥 초반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AT! 들어와! 들어와! 저희는 신생 부서인데요. 구성원들이 굉장히 젊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할 때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디어들이 좀 샘솟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 팀이 되게 팀워크가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실험실 업무가 만들어졌을 때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지금 딱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다 사회생활들을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 장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같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들도 있고요. 나에게 AT란? 나에게 AT란 벽이죠. 완벽.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러워요. 저희 팀, 회사의 근무 환경, 사실 지역까지도 지금 만족스러운 상태라서 네, 저한테 AT는 완벽합니다. 본인의 뚝심을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져도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기회를 만나도 잘 그 기회를 잡으셔서 원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사하는 과정이 회사한테 저 좀 뽑아주세요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 회사가 나한테 진짜 좋은 회사인지 내가 이 회사에서 하고 싶은 게 뭔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거를 평가하는 것도 과정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를 안 뽑으면 오히려 손해일걸?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임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